안녕하세요. 팀 릴리리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악행치 느껴지십니까? 팝도 락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국악입니다. 이 엄무리 장단의 노래는 한국인 은정, 중국인 경원,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메흐리까지 들썩들썩 신이 나게 합니다. 이처럼 국악은 사람의 마음을 강렬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이것이 국악의 힘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무언 국악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언어적 설명 없이 오로지 국악과 그림들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의 바탕 이야기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첫째로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외국인 팀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보다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전통 옛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대대손손,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듣고 자라는 전래동화야말로 한 민족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등대라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현재 상황을 반영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2020년은 대변혁의 해입니다. 팬데믹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간의 접촉은 줄어들고 온라인에서의 접속만 증가했습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저희는 개인 간의 따뜻한 관계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달콤한 애정 이야기나 따뜻한 가족 이야기 또는 우정 이야기들을 다룸으로써 새롭게 정립되어져야 하는 관계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총 9편의 무언 국악 전래동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릴리리아는 우리가 만든 국악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창작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국악 애니메이션을 알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릴리리아의 궁극적 목표는 국악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찾아 들을 수 있는 릴리리아만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국악 애니메이션 웹페이지를 제작한 것입니다. 웹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 세계인들의 마당입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성별, 국적, 언어와 상관없이 릴리리아를 통해 국악으로 그려진 세계의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릴리리아는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모아놓기만 한 사이트는 아닙니다. 저희는 전 세계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사랑 이야기를 찾아 즐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선호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릴리리아의 맞춤형 애니메이션을 참여해보세요. 그럼 여기 나와 계신 메으리 씨와 함께 릴리리아의 맞춤형 테스트를 참여해볼까요? 메으리 씨,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잘 읽고 솔직하게 빨리 골라주세요. 좋아요. 메으리 씨, 미래 배우자가 부모님과 함께 물에 빠진다면? 배우자. 나의 넷플릭스 추천 동영상에는? 기생부스. 음악을 들을 때 나는? 1등 하는 거 이유가 있어. 다 팩. 카페에 가면 나는? 라떼.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만약 여름 휴가를 떠난다면? 비탄지진 나오는 산. 자, 결과는? 이 초은 형제라는 애니메이션 궁금해요. 네, 그러면 우리 의조은 형제 애니메이션을 같이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설명도 있어요. 이 많은 옵션들이 다 뭐예요? 이건 번역 기능인데요. 여기 언어를 선택하면 네이버 파파고 번역기가 실시간 번역을 해줘요. 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참가자분들 다들 자기 언어를 선택해보세요. 하하, 여기서 놀라고 끝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요. 지도 페이지에서는 국악 애니메이션으로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자, 메으리는 어느 나라가 제일 가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나라 투르크메니스탄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떠나볼까요? 네. 너영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님 떠나가 한 내 가슴에는 그 무엇을 남겼느니 같아요? 두 주인공들의 아주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장면에 어울리는 국악이 들어가 있으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언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국악의 공감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국어를 몰라도 너를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국악의 공감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해요. 네. 중국 친구들이 리뷰 영상을 보완해 주었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这啥呀？广播之交？管报之交。嗯。네, 이 위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저희 웹에서 국악 애니메이션을 즐기고 있어요. 무려 851명이나 저희 웹에서 방문했네요. 자기 나라가 있어서 그런지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 학생 친구들이 높은 접속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처럼 우리의 국악 애니메이션은 웹을 통해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는 국악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연우 씨,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악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는 한국 전통음악이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들과 잘 어울린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악이 애니메이션 BGM으로 사용되기 정말 좋다는 것이죠. 느린 진양조는 느긋한 중국 이야기와 잘 어울렸고 자진몰이, 휘몰이 박자는 극적이고 신나는 장면 어디에 넣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마당놀이에서 공연인 관객 없이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다양하고 개방적인 한국 전통음악은 세계의 사람들을 품는 포용의 힘이 있습니다. 락이나 팝 같이 신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발라드와 같이 서정적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다 자신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닐리리아는 새롭게 펼쳐질 미래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국악으로 서로 통하는 날을 꿈꿉니다. 국악으로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계속 돌겠습니다. 맞죠? 네, 리! 리아! 파이팅! 파이팅!